예, 오늘은 400쪽입니다. 수익과 비용. 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이제 자산 했죠, 그죠? 자산, 다음에 부채, 그리고 자본, 그리고 이제 수익과 비용. 예, 그죠? 예, 자산, 부채, 자본. 자산에서 우리가 현, 예, 중, 외, 상권, 기타, 현금, 그죠?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해왔잖아, 그죠? 예. 그 부채에서는 그죠? 예, 사채, 뭐 핵심이 사채죠. 사채, 그죠? 그리고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요 관계죠? 자본. 요 자본은 그냥 우리가 이익의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은 요 이익의 처분, 요 부분만 좀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익의 처분. 뭐 이익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그죠? 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제 배당도 결정하고 적립도 하고, 그죠? 남는 거 다음에 이월시키죠. 요 이익의 처분. 오늘 이겁니다. 수익 비용. 이게 이제 회계 원리 전 부분이죠, 그죠? 이게 회계 원리. 예, 이제 오늘 마지막 장 이겁니다.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부록 부분입니다. 부록. 우리 이제 교재 보면은 이제 아시죠, 그죠? 예, 기본 과정이 있고 그 끝에 보면 부록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타 등등 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예, 우리가 뭐 감가상각 방법 같은 거죠. 정액법을 하다가 정률법으로 변경한다. 이게 회계 변경이죠. 물론 이제 이 회계 변경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변경을 함으로써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칙상 금지가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회계 변경 관계. 그리고 틀린 걸 고친다, 그죠? 그게 뭐죠? 오류. 우리가 장부회장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 그죠? 그 틀린 부분을 다시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 그건 이제 오류 수정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타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가지고 작성하는 재무제표 있죠. 결산 보고서. 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렇죠. 재무상태표. 그죠? 이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 그죠? 그게 핵심이죠,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요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현금흐름표.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는 결성 네 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거. 그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표시할 거냐. 규정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게 재무제표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딱 끝나죠. 예. 그러나면 이제 원가, 그죠? 회계 이렇습니다, 그죠? 제가 왜 자꾸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여러 번 합니다. 예, 여러 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 전체 회계 원리라 하는 그전 부분에서 어디쯤 공부하고 있던 걸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공부하실 때 항상 그 차례 목차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왔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아, 전반적 흐름 이렇구나, 이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잖아, 그죠? 재무회계. 이게 이제 원가회계인데, 이 부분에서 시험이 80%가 출제되고, 이 원가 부분에 20%가 출제됩니다. 그죠? 요거는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원가 회계 부분은 그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는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까 항상 시험 때까지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관리 회계 아시죠? 그죠? 요게 20%입니다. 여기에서 50%죠. 그중에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몇 프로 그랬습니까? 예, 50%. 그죠? 자산.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 있죠. 이 전체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30%죠. 그리고
회원가가 20%. 그럼 모두 100%입니다. 예, 아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작년 22에 작년에 적어죠. 여기에서 56% 나왔습니다. 출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 특히 제일 많이 나오면 이겁니다. 예. 유형 자산 건물. 여기 제일 지금 현재 많이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죠. 상품 부분. 예, 그리고 이제 골고루 출제됩니다. 골고루. 예. 근데 오늘은 요 부분 수입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과정은 심화 과정이죠. 그죠?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의 기본 학습 과정, 기본 과정에서 또 다시 또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고 오늘 심화 과정이니까 이제 좀 기초적인 거는 좀 뺄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적인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뭐냐? 뭐 다 아시죠? 그죠? 벌어들인 돈.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비용이 뭐냐? 그래서 뭐 한 돈? 예, 지출한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에서 비용 빼고 나면 순수한 이익이죠. 그럼 이 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예? 그럼 여기서 공부할 내용이 뭐냐? 첫째, 이 수익을 그럼 언제 우리가 장부에 기장할 거냐? 기장 시점. 자, 보세요. 물건을 내가 100원에 사왔다가, 그죠? 이걸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습니다.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50원 생겼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면 이익이 50원이죠. 그죠? 예, 자, 수익이 얼마 생긴 겁니까? 수익이 얼마? 20원 가면 안 되죠. 그죠? 아, 자, 50원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수익이라 하는 의미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수익. 이거는 이익이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내가 이익이 얼마 생겼다? 오늘 수익이 얼마다 막 같이 막 쓰죠. 그죠? 혼동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원리 공부하실 때 회계학 공부에서는 수익과 이익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수익이라는 거는 벌어들인 총금액. 아셨죠? 총금액을 말한다. 아, 이걸 말하는 거라. 이걸 뭐죠? 그렇죠. 이게 수익이고 이게 비용입니다. 이거 뺀 게 이거죠. 이익이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수익과 이거는 전혀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수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이익에다가 이걸 더한 거죠. 비용을 더한 걸 수익이라는 겁니다.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알겠죠? 수익과 이익은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우리 회계 공부를 하실 때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수익이라는 거는 이게 전체 이거.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내가 100원에 사 왔는데 그죠? 요 100원에 사올 때는 언제 사왔느냐? X1년도에 사왔습니다. 물건을 사왔다, 그죠? 또 뭐 만들거나 안 만들었거나, 이걸 언제 팔았느냐? 2년도에 팔았습니다. 팔기는. 그리고 돈은 언제 받았느냐? 요 현금 회수 있죠, 그죠? 요걸 받았는데, 요걸 3년도에 받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가정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1년도에 물건을 사와서 2년도에 팔고, 돈은 3년에 받았습니다. 자, 수익이 언제 생긴 겁니까? 예? 수익. 돈 받았을 때입니까? 물건 팔았을 때일까요? 요 물건 외상을 팔았죠, 그죠? 현금 이제 받았습니다. 수익이 언제 생겼습니까? 예.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죠? 현금은 이거 150원 받았잖아. 우리가 이제 그럼 돈 받은 시점을 수익으로 잡을 거냐? 물건을 팔은 시점, 돈은 안 받았죠?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하여튼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 잡았거든요. 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때 수익을 하면, 이때 우리가 2년도 수익, 이 기간에, 이거 우리 기간 기속이라 하는데, 2년도에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2년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잡아버리면은, 3년에 수익이 생겨서 이때 세금 내잖아. 그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럼 언제 할까요? 예. 맞습니다. 둘 다. 그런데, 요, 현금 받은 요 시점 우리가 뭘 하느냐? 현금 기준이라 이랍니다. 우리 회계에서, 뭐, 현금 기준 또는 뭐, 현금 주의라 이런 말 쓰는데, 과거에는 현금 주의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현금 기준, 이래 기준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현금 기준이다, 뭐, 현금 주의다. 그죠? 그런데 요 시점 있죠. 수익 발생 요 시점.
요걸 수익을 인식하는 뭐냐? 발생 기준이라 합니다. 발생 기준. 혹시 뭐 파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 잘 화면에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발생 기준, 요거는 현금 기준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뭐를 할 거냐? 원칙이 이겁니다. 발생 기준. 아시겠죠? 그죠? 우리 재무제표의 원칙 이걸로 하고, 그 재무제표가 몇 가지죠? 한번 자, 다시 시작.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네 가지죠. 그죠? 결산보고서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발생기준이고 현금흐름표는 현금기준입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항상 뭘 기준합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거든요. 원칙이 기본 재무제표가 말하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차대조표 있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아파트에 가면 대차대조표를 합니다. 예.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거는 모두 무슨 기준? 발생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수익 이때 잡아주는 겁니다. 이걸 수익을 언제 잡을 거냐? 장부에 기장할 거냐? 그리고 수익의 인식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첫째.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첫째 공부하기 바로 뭐다? 수익의 인식. 언제 인식할 거냐? 언제 인식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익을 언제 우리가 기록할 거냐? 이겁니다. 그 기록의 시점. 언제 기록할 거냐? 수익을 잡아줄 거냐? 이거죠. 그죠? 두 번째는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 비용. 자, 한번 생각해볼까? 여기 2년도에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 1년도에 물건 사왔죠? 비용이 생겼습니다. 그 1년도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면 어떤 문제 생길지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1년도에 비용을 100원 기장했습니다. 이건 수익이 없죠. 이건 한 건만 있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비용만 100원씩이고 수익이 없으니까 이익이 없죠. 이익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년도에 왔습니다. 그죠? 수익이 150원 생겼습니다. 이건 비용은 없죠. 요게 이익이죠, 결과적으로. 그죠? 예, 150원에 세금 내야 되죠. 그럼 이때는 세금 안 냈다가, 이때는 150원에 세금 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내가 얼마,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50원 생겼잖아, 그죠? 50원에 세금만 내야 되는데, 이렇게 장부를 기장해버리면은, 150원에 대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불합리하죠? 그래서, 우리 요 비용을 이때 인식하지 말자. 언제? 수익이 발생한 요때 인식해라. 이거. 요걸 가져온나?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비용은 항상 수익이 발생 요 시점에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 합니다. 요 비용이라는 거는 수익의 그림자라. 이래 봅니다.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비용은 누구? 수익의 그림자.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쓰는 말이고, 이걸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항상 같은 애 인식해라. 같은 애. 그래야만이 정확한 이해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우리가 회계 원리에 큰 회계 원리를 받치고 있는 말하면 이론적 기초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이겁니다. 요 하나고 하나는 이제 역사적 원가죠. 취득 원가로 기장할 거냐? 시가로 기장할 거냐? 그죠? 우리가 원가로 기장하는 거 뭐라 하죠? 원가법. 시가로 기장하는 무슨 법? 시가법. 둘 중에 낮은 쪽은 저가법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와서는 아하, 수익의 인식 언제 기록할 거냐? 두 번째는 비용의 인식이다. 그죠? 아, 이번에는 비용의 인식. 비용은 그러면 언제 인식할 거냐? 그렇죠? 자, 그럼 비용을 어떻게? 수익이 발생한 해 인식한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이렇게 수익의 인식, 요 비용은 수익에 따라서 인식한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다시 시작.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시작.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제 확실히 알죠? 왜 제가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냐 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이론적으로 잘 이론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자,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일단은 이제 요걸 딱 기본을 해서,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뭐 수익도 기록했고, 비용도 그러면 이익을 어떻게 이제 빼면되죠? 이익의 측정, 이렇습니다. 측정.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요 이익을, 그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주주들한테, 주인한테 보고할 거냐. 보고 서식. 이래서 딱 네 단계입니다. 아셨죠? 그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수익은 언제 기록할 거냐? 비용은 언제 기록할 거냐? 그 차익이 이익의 측정이죠. 그죠? 그럼 이익을 어떤 식으로 보고할 거냐? 자, 그러면은, 이번엔, 자, 보세요. 예, 여기서. 이익의 측정은, 그죠? 방금 나왔잖아, 그죠? 예,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거. 빼고 나면은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순이익이다. 기억나죠? 그죠? 이거 우리 제일 처음에 기초 이제 말하면 이제 말하면 입문 과정에서도 해드렸고, 또 이제 우리 앞부분에 나오죠. 회계 순환 과정에서 그죠? 자산, 1월 1일과 12월 말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총수익, 총비용수익, 이거 우리 이거 많이 해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1월 1일부터. 기억나죠? 그죠? 또 이따 이제 요거 제가 문제 또, 연습, 복습 문제 할 때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또 해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걸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걸 우리가 재산법이라 이라죠.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손익법이라 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자본유지 접근법, 요거는 거래 접근법이랍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이런 말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 요 시그나 이래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익을 보고하죠. 보고하는 성식이 두 가지죠. 그죠? 항상 우리가 이 T계정으로 보고하는 식이 있고, 이게 보고식이 있습니다. 이래 보고식. 보고식이라는 거는 위에서 내려간다. 아시겠죠? 그죠? 보고. 예, 우리가 위에서 인지로 이렇게 보고하잖아. 그죠? 위에서 있죠. 이게 보고식이라 합니다. 보고. 예, 그래서 이걸 왜 계정식이라 하죠? T 계정. 뭐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여기는 뭐죠? 비용.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비용과 수익. 즉죠. 이게 이제 보고식이죠. 그죠? 보고식인데. 자, 보세요. 이 보고식인데 여기 보면은 수익. 저거, 저거. 100원이다. 비용. 60원이다. 그죠? 이렇게. 요걸 빼고 나면은 뭐가 되죠? 단기 순익이잖아. 그죠? 네. 40회입니다. 여기다가 기타 포괄 이익. 20원.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 10원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더하고 빼면 되죠. 그죠? 이걸 뭐랍니까? 우리가 총 포괄 이익을 하죠. 50원. 요거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는 안 놉니다만은, 이게 쭉 열고 해놓고 나서, 이거 얼마냐, 이걸 물어보죠. 그죠? 이거 구분하셔야 되잖아.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 항목. 몇 개? 네 개. 그죠? 네 개. 아시죠? 그죠? 해, 기, 파, 재. 뭐, 다음에는 보까지 있습니다만은 뭐 할 필요 없고 안 나오니까. 해, 해외 사업 환산 손이. 그죠? 기, 기타 포괄 손이, 평가 손이. 그죠? 파, 파생상고 평가 손이. 재, 재평가 잉여금. 네 개. 그 네 개가 요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거죠. 뭐, 잡비, 비용이 들어가면 잡비라든지 뭐 소모품비라든지 급여가 얼마다. 전부 이거 들어가죠. 그죠? 이거 우리가 단기 손익이다, 기타 손익이라 이랍니다. 그죠? 단기 손익, 기타 손익, 요 기타 속에 뭐가 들어갔죠? 포괄이 들어가네. 기타 포괄이 이렇게 표시를 요래합니다. 아, 이거, 이게 뭐야 하는구나. 끝났고. 자, 이제 수익의 인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가장 시험에 이겁니다. 이거. 수익의 인식이 나왔다 하면 이거죠.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제가 되풀이하겠습니다. 물건을 사왔다, 그죠? 매입.
또는 생산.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팔기도 하고, 그죠? 또는 만들어서 팔기도 하잖아, 그죠? 대금을 회수한다. 그럼 끝나버리잖아. 물건을 사와서 팔고 대금 회수다. 우리가 요 시점에 수익인식이다 그랬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요게 원칙이다, 그죠? 수익인식의 원칙. 항상 그렇잖아요. 예외 없는 원칙 없죠? 요거는 예외죠. 요것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예외. 자, 원칙 이거죠. 아, 판매 시점에 하는구나.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현금 받고 팔면 당연하지만 외상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항상 요 시점에 한다, 요 시점에. 그런데, 자, 알겠는데, 그죠? 잘 들어보세요. 좀 별나게 파는 게 있잖아, 별나게. 판매는 판매인데,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이걸 팔았다, 그죠? 이걸 판매인데, 이걸 내가 안 팔고, 좀 팔아주세요 하고 위탁 판매 이런 거. 또, 이걸 물건을 보내주고, 소비자한테 물건 보내주고 한번 써보세요. 요거 써보고 나서, 한 일주일, 열흘 동안 한번 써보세요. 물건 좋으면 구매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시용 판매를 합니다. 요런 자, 좀 별난 판매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특수 판매라 이랍니다. 그, 이런 거는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에는 언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거냐. 그거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아, 이게 좀 특수한 게 있다, 그죠? 특수한 판매가 있다. 하고 있다, 그죠? 예. 그게 언제냐? 첫째, 할부로 팔았다. 할부, 할부, 그죠? 할부, 할부, 아시죠? 그죠? 할부. 돈 안 받고 그냥 나눠받는 거죠? 어, 뭐, 할부는 뭐가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뭐가 있죠? 월부가 있잖아. 그죠? 매월 받는 거, 뭐, 10개월 월부다. 또는 몇 년 해서 연단을 받는 거 있죠? 그죠? 연부. 또는 매주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잘 없지만은 또 매일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아무튼 할부가 있다, 그죠? 두 번째. 요게 뭐냐? 위탁 판매입니다. 좀 팔아주세요. 뭐 대표적인 뭐냐? 제약회사에서 약국에다가 물건 갖다 놓잖아, 그죠? 그게 위탁 판매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약국. 아시겠죠? 또, 출판사. 책 만드는 출판사 있죠. 출판사에서 서점에 책 갖다 놓잖아. 팔기 위해서. 그죠? 그게 위탁 판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시험 판매. 요 시자, 시험할 때, 우리가 시험할 때, 그 시자입니다. 한자로. 그죠? 시험. 요거 한번 써보고, 시험 삼아서 써보고, 이 말이에요. 시험 삼아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사세요. 마음에 안 들면 돌려주세요. 이게 시용 판매입니다.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왜, 여러분들, 홈쇼핑 있죠? 홈쇼핑 보면은, 운동기구를, 이런 걸 많이 하죠? 운동기구, 아, 일주일간 써보세요. 그죠? 물건 보내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반품화 되죠? 그죠? 예, 이런 게 시용 판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팔기는 팔았는데, 지금 운송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배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이제 말 수출했습니다. 수출하는데 지금 배로 지금 태평양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 이건 언제를 우리가 판매 시점을 볼 거냐, 그죠?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이제 좀 특별하죠, 그죠? 그 특수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미착 판매. 아마 제가 이래 표현할게요. 미착이 뭔지 아시겠죠? 도착 안 됐다, 그죠? 미착 판매. 그리고 다섯 번째, 왜 백화점에서 파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왜 선물할 때 이거 선물하잖아요. 그죠? 상품권. 이거 우리가 모든 회계는 기업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업에서 하는 거고. 기업이 누구죠? 백화점 입장에서. 아시겠죠? 마트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마트 입장에서 상품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고객이 상품권 갖고 오면은 물건 줘야 되죠. 그죠?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 그럼 상품권을 팔았다는 거는 돈을 미리 받은 겁니다. 선수금. 아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 상품권 판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은,
용역 판매예요. 용역. 이거는 주로 이제 건설, 우리 핵에서 말하는 주로 이제 건설입니다. 건설 용역. 예, 건설. 뭐 집 짓는 거 있잖아. 그죠? 빌딩 짓는 거 이런 거. 아시죠? 건설 용역 이런 거. 이거는 뭐 언제? 우리가 이제 건설 말하면은 그죠? 이걸 이제 건설 회사가 만약에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그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요래 나 들어와서 계산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공사 이익 계산하는 거. 일단은 우리가 요렇게 한 6개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판매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를 보면서 몇 가지 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많습니다. 한 4, 50까지 됩니다. 40개네, 50. 그거 다 암기할 수도 없고, 공부하기 힘들죠. 그죠?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 그죠? 요, 6개. 하고, 제가 책을 보고 몇 개 더 뿌려서 할 겁니다. 가끔 나오는 거, 해 드릴 겁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예. 제가 베푸신 거 많이 했습니까? 요게 이론 문제. 나왔다? 요겁니다. 이론 문제는. 물론 뭐 예외가 있죠. 그죠? 그 어떤 분은, 아, 뭐,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네 이러지 마시고. 거의 말하면 시험자마다 나옵니다. 이게. 예. 수익 비용에서 나왔다? 이론 문제 이겁니다. 아시죠? 예. 자,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하루 파면 언제냐? 이거는 물건을 보낸 날로 하자. 정해놨습니다. 인도한 날.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물건을, 오늘 내가 물건 보냈잖아. 돈 안 받았죠? 돈 안 받는데, 오늘 물건 보낸 날 판매한 걸 본다. 이겁니다. 아시죠? 하루 파면은, 아, 인도한 날이다. 아시겠죠? 그죠? 인도한 날. 그리고, 우리 이런 게 있죠? 장기 할부. 1년 이상 장기화를 팔았다. 뭐 2년, 3년 팔았잖아. 그죠? 그 금액은 그럼 어떻게 인식할 거냐? 금액.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원가. 어? 원가 100원짜리를 요걸 우리가 현금 받으면은 130원에 파는데 요걸 할부로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30개월 할부로 팔았답니다. 원가 100원짜리 현찰 받을 때는 130원에 팔고, 요거 30개월 할부로 우리 이제 우리 회사 정하겠죠. 그죠? 예, 150원에 팔았다. 1년이 넘죠? 장기입니다. 그죠? 아하, 1년이 넘었다. 아, 요거 장기라 하더라. 그러면 이래 팔았을 때 이익 얼마고, 얼마일까요? 이익이. 우리 장부에 중요한 거는 이익이 얼마 산출하는 거죠. 그죠? 그 이익에 대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세금 내야 돼요. 법인세. 그 우리가 회계는 항상 세법과 관련됩니다. 예. 아시죠? 세금 언제 될 거냐 이거잖아. 그죠? 예. 자. 이게 얼마일까요? 예. 100원짜리 50원 또는 뭐 30원 또는 20원 얼마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장기 할부로 팔았을 때는 항상 우리 그 가치를 뭐라 하느냐? 현재 가치로 표시합니다. 뭐랄까요? 현재 가치. 뭐냐? 보세요. 우리가 30개월 동안 걸쳐서 이 돈 받잖아. 그죠? 현재 가치라는 거는 오늘 받으면 얼마고 이 말이죠. 오늘 받으면은 이거잖아. 그죠? 요 금액은 무시해라. 요걸 해라. 이거면 요거요. 그러면 요걸 요래 팔았다. 이거 얼마? 30원입니다. 정답. 이게 과거에 감정평가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 이익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나중에 받은 걸 얼마 받죠? 이거 받잖아. 요 차이는 뭘까요? 예, 이자입니다. 이자. 이거는 우리가 이자이라고. 요게 뭐다? 이익이다. 이라죠. 이익.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장기는 요걸로 표시한다. 현재 가치.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 위탁함입니다. 그죠? 위탁함입니다. 자, 내가 A한테 좀 팔아주세요. 이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팔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보관하고 있는 우리가 가 있는 정서만 이전된 거잖아. 그죠? 이 사람이 여기에 판매한 시점. 요 팔았을 때 내가 파는 거다.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위탁함이란 거는 뭐냐? 그 말하면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 앞에 좀 빼겠습니다. 그냥 판매한 날. 누가? 그렇죠. 수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죠. 그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 위탁자, 수탁자입니다. 요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매한 날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시용 판매는 뭐냐? 시용 판매라는 거는 내가 소비자한테 요거 써보고 좋으면 사세요. 이거잖아. 이게 시용 판매잖아. 그죠? 물건 줬죠? 판매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소비자가 뭐라 합니까? 아, 내 살게. 뭐 전화가 왔던가 뭐 그죠 어떤 뭐 그죠 뭐 사겠다는 뭐 계약서가 왔더냐 아무튼 매입 의사 표시라 이랍니다. 매입 의사 사겠다는 의사 표시 그 의사 표시가 있은 날 알았죠. 그래서 시용 판매는 표시한 날 여러분들 알아서 좀 앞에다가 요거 좀 표시하세요. 예. 시용 판매는 뭐죠? 표시한 날 누가 매입자가 이 소비자 이제 우리가 소비자는 매입을 갔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교재, 이제 법에 매입, 사겠다는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자가 그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표시한 시점. 뭐, 같은 말이죠, 그거는. 예. 예, 미착함에 나왔습니다. 도착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도착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 이 지금 물건을 팔았습니다. 여기 부산항입니다. 부산항. 여기는 미국 LA항이고, 지금 물건을 팔았죠. 그죠? 가고 있습니다. 그 요 물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요 물건. 미착. 지금 운송 중인 거잖아. 그죠? 예, 요거는 말하면은, 운송 중에 있다 이거죠.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항상 예, 문제 표기됩니다. 선적지 기준과 도착지 기준이 있습니다. 도착지가 목적지죠. 여기 도착지 목적지. 이거 일단 나와요. 물건을 팔았는데 선적지 여기 선적지잖아요. 선적지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딱 이해되죠, 그죠? 요 시점에 판매된 걸 보는 거. 도착지 기준이라는 거는 요 시점에 판매된 걸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선적 기준은 무슨 날? 선적한 시점. 그래서 아, 요거는 선적한 날 배에 물건을 선적한 날 판매된 걸 본다. 도착지 기준이라는 거는 그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 도착한 날에 판매된 걸 본다. 됐죠? 예. 자, 이제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을 팔았다. 그죠? 우리가 상품권을 팔았다. 이러면 팔았는 거는 그 말하자면 백화점 입장에서 돈 미리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소비자 상품권을 가져왔을 때 그때 물건 내주죠.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회수한 날. 아, 그 상품권을 뭐 한 날, 회수한 날 판매된 걸 본다. 아시죠? 예. 용역 판매다. 예. 요걸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예,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건 일단은 요리 이해하세요. 진행 기준에 따라 한다. 요 진행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제가 생산 시점 말씀드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 뭐 벌써 다 암기되겠죠, 그죠? 꼭 뭐 암기하려고 하면 힘드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하면 훨씬 더 오래 가고
그죠? 예, 계획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또, 좀 반복해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보세요. 하루 판매는 인도한 날, 장기할부는 회수, 현재 가치.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표시한 날, 선적지 판매다, 선적한 날, 도착지 판매다,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날, 용역 판매는 진행 기준이다. 아시겠죠? 그죠? 나머지 이거는 책 보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책.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예, 요런 내용이 이제 교재에 보면 404쪽에 나오죠. 그죠? 404쪽에 보시면. 그거 보면 1번. 할부 판매. 두 번째, 위탁 판매. 그 위탁 판매할 때 이제 물건을 갖다가 위탁하면 물건 보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적송품이라 합니다. 적송품. 오른쪽, 3번. 시용 판매 나왔죠. 그때 물건 써보세요. 보내는 물건 우리 시송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품은 나와 있죠. 예, 그거는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핵심은 이거니까. 아셨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상품은 나와 있죠. 그죠? 쭉 읽어보세요. 예. 부동산 판매, 이거는 뭐냐? 소유권 넘긴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한 날. 등기 이전이죠. 그죠? 그 다음, 7번. 한번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 8번 한번 보세요. 설치 및 검사 조금 판매다. 이게 뭐죠? 아, 우리가 에어컨을 하나 갖고 샀습니다. 에어컨. 전자 대리점에 가서 에어컨을 샀습니다. 에어컨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그 에어컨 판매 회사가 설치해 줄 겁니다. 그러니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 아시죠? 그죠? 또 검사 조건부라면은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그냥 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죠. 그죠? 다음. 반품 조금 판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A1번과 2번이 나와 있는데,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와, 그 다음에, 반품 예산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그랬죠.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그죠? 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반품 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겁니다. 내가 100원어치 팔았는데, 아마 반품이 우리 과거 경험에 의하면 30원에서 반품 되더라. 그러면 70만 인식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 예상되면은,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반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더라. 그럼 이거는 판매된 걸로 안 봅니다. 아시겠죠? 아예 판매, 우리 안 파는 걸로 봐버립니다. 오늘 물건 보냈는데, 내일 반품할지도 모르고, 모를지도 모르는데, 그게 팔았다 하면 안 되죠. 장부에다가. 그죠? 그래서 아예 인식하지 말자. 그리고, 그 상대편에서 내 이 물건 내가 쓸게. 반품 안 하고 내가 쓸게. 또는 반품 기간을 제시해 주죠. 30일 내에 반품 안 하면은 물건 샀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조건이. 그죠? 그러면 30일 지났다. 반품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파는 거잖아. 그죠? 그때 인식합니다. 그럼 일단 하나. 반품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뭐다? 예. 그거는 말하면은 판매된 걸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예, 다음 내려가서 10번 재구매 약정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판매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반품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죠? 다시 구매하겠다는 말, 똑같은 물건을 갖다. 이것도 판매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 그 11번에 보시면은 전기 간이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기 간이물 여기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전기 간이물은 하나는 뭐냐? 신문 같은 거. 하나는 잡지. 그죠? 아, 요거는 우리가 반품 거기 보면 아 예예 다시 전기 간행물 나왔잖아. 그죠? 전기 간행물이라면은 요거는 신문하고 잡지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뭐 조선일보라든지 뭐 동아일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구독 신청을 받죠. 신청 받아가 이제 우리 말하면은 우리 그죠? 예, 구독자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일 배달해 주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금액이 큰 차이 금방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에 뭐 크게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부가 커졌다가 10만 부로 떨어져 이러지 않겠죠. 그죠?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는 거의 크게 차이 없겠다. 그죠? 비슷하게 발생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증액법으로 해서 같은 금액으로 인식해도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잡지 같은 걸 보세요. 잡지는 만약에 특종이 있다. 그죠? 이런 뭐 특종이 하나 생기다 하면 잡지 많이 팔리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좀 적게 팔리고 특종이 많이 팔리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좀 들쑥날쑥하죠. 그죠? 이거는 이 그러면 수익이 다르다. 그죠? 그 수익 비율이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 비율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익 생긴 것만큼만 장부에 기록하자. 아시죠? 그래서 요 말 기억하세요. 비슷하다, 그죠? 기간별로 큰 차이 없다. 그럼 뭐 정액법. 아, 이거 기간이 다르면 뭐죠? 예,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이렇게. 12번. 그거는 뭐 별거 아닌데. 미인도 청판매라 인합니다. 용어 좀 어렵죠, 그죠?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보세요. 인도를 안 했다, 그죠? 안 했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물건 안 보냈죠. 근데 대금은 청구할 수 있는 이 판매다 이거죠, 그죠? 내가 물건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샀는 상대편에서 우리 지금 창고가 복잡다. 복잡하니까 요 물건 일주일 후에 보내주세요.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팔았으니까 내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잖아. 그 물건을 안 보냈죠. 아, 그니 말하면은 그 상대편, 즉 고객의 말을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물건은 보내지 않았지만은 이미 판매가 된 겁니다. 그죠? 그건 요건 언제? 물론 판매 시점이죠. 그죠? 예, 이상. 요걸 다시 409쪽에 보면은 쭉 다시 또 정리해놨습니다. 그죠? 예, 정리해놨으니까 핵심되는 거는 요 정도 해서 우리가 이 이론 문제 나왔다. 요겁니다. 아셨죠? 요거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잖아, 그죠? 계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